여자들이 볼 때만 이쁘대. 남자들은 안, 별로 이쁘다고 안 해. 이상한테 이뻐 보여야지 만족이 돼. 동성한테 이쁘다고 말 들으면, 말 들어봤자 한 것 같아. 아니, 우리끼리 실컷 여자끼리, 어, 너 진짜 이뻐. 예, 너 정도면 중간인데. 이러면 뭐 할 거야. 남자한테는 안 이쁜데. 어? 결론은, 이상한테 예쁘고 잘생겨 보여야지 잘생기고 이쁜 거 아니에요?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하면서 거기서 또 자연을 꼭 따지더라고요. 여자끼리는 어우 너 누르면 진짜 귀여운 거야 하면서. 근데 옛날에 어떤 우리 바람이라고 있었어. 여기 채팅에 나한테 궁금한 게 질문이 걔가 있었는데, 누나 아 내가 볼 때는 여자들끼리 진짜 아니거든요. 진짜 셋째 때가 내려앉았는데 지들끼리 서로 이쁘다고 난리인데.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얘기를 했대. 진짜 안 예쁘고 못생겼거든요 라고 했다가 회사에서 왕따 당했다고. 근데 왜 못생겼는데끼리 왜 지들끼리 예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? 라고 나한테 묻더라고. 너도 사회생활 못한다. 사회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? 아니어도 긴처 그냥 중간이나 되면은 어?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에 갈텐데 어? 그걸 왜 굳이 그 팩폭을 해서 어? 팩폭을 해가지고 왜 그 사회생활 힘들게 사니? 라고 말했거든. 어, 여자끼리 칭찬은 욕하는 거라기 보는데요. 개뻥 정도가 아니고 욕하기 뭐하니까 돌려가는 거. 그냥 서로 위안 주는 것도 있잖아. 그럼 남자들도 마찬가지야. 남자들끼리도 야 너 정도면 중간에 가지 않냐? 어, 야 나 몸 짱이지? 아 이러는데 얼굴은 너무 아닌 거지. 제 동생도 저랑 안 닮아서 이쁜데 성형한대요 뭐. 언니 난 이 집계에 제일 웃겨요. 못생긴 친구가 난 왜 애인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. 그래서 진짜 몰라? 난 알겠는데. 근데 왜 거리엔 안 예쁜 애들이 애인 다 있는 거야? 나만 없고. 아니 왜 거리에는 나보다 안 예쁜데 애인 다 있어. 난 없잖아. 진짜 싹은 다 있는 것 같아. 결국 남자는 연애 대상하고 결혼 대상이랑 틀린 것 같아. 그렇지 않아? 왜 옛날에 우리 여고 다닐 때 왜 있잖아. 뭐 학교 다닐 때 어? 지금 시집도 못 가고 어? 지금 그렇게 좀 뭐 애인이 생기겠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만한 사람은 못 가고 걔네들은 더 이뻐져갖고 시집 갔다. 여고 시절 때는 아무도 몰라. 성인이 돼서 이제 과정을 지나쳐서 20대 중후반이 되면 그때 판결이 딱 나면서 제 역전이 돼 있더라고.